반갑습니다. 오늘 38년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세우시고 종강 80경 총신의 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주 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장이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익수 총장님은 또 우리 미주동부 총신대학 신학대원 또 우리 동문의 어른이시고 그리고 사당동 총신 그리고 뉴욕 총신 그리고 미주 총신 다 형제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주 오늘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고 축사 순서를 맡겨달라고 해서 축사를 하지만 참 편안한 가운데서 식사를 저도 잘했습니다. 특별히 정익수 목사님, 정 총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왜 존경하게 됐냐면 사당 총신에서 93년도 미주 여기 뉴욕 총신을 합동 예장 합동 총신에서 정식으로 인준한 신학교고 그 다음에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인준한 참 좋은 아주 세미나리입니다. 특별히 여기 총장님의 참 훌륭한 리더십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자가 성공 목회자가 된다 그런 이 졸업을 하는 그 훈시 시간에 아마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정말 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또 총장님으로 모시고 사역하는 참 뉴욕 총신대학은 참 오늘 이렇게 귀한 이게 파티를 하면서 총신의 밤을 하게 된 그와 같은 축하를 받아야 돼 당연합니다. 저는 이 미주 지역에 특별히 미동부 지역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이 5개 지역에서 때로는 시카고, 캘리포니아, 아틀란타, 플로리다 이 전역에서 이제 뉴욕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한인 노숙인 무료 쉘터 제가 이제 한 6년째 사역에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봐 주고 또 오게 갇힌 자를 찾아봐 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실천하는 가운데 조금 있는 중에 저기 우리 정 총장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 행함을 아주 강조하는 이렇게 전 총장님으로서 제가 존경하게 됩니다. 정통 보수가 무엇입니까? 보수 정통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대로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시는 이렇게 정 총장님 또 좋은 교수님들 또 이 동문 졸업하신 동문 목회자님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참 선지 훈련을 받는 선지 생도님들 정말 총신의 마음을 비롯해서 참 좋은 총장님을 통해서 귀한 참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이 신학교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 참여해서 함께 또 찬양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주를 하신 모든 분들께 그렇게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